안녕하세요. 김센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할 건데요. 드디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갑에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지갑 없이는 다녀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지갑 없어도 웬만한 곳에서는 다 스마트폰 결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분증이 필요할 때면 아 지갑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신분증 확인 요구가 들어오면은 아 되게 난감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 등록해두고 사용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패스 앱을 통해서 간편 본인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패스인지 아닌지 인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은 스마트폰 쓸 때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보면은 저절로 앱이 나오잖아요. 이걸 언제 우리가 사용을 해봤냐면요. 인터넷 쇼핑할 때나 아니면 웹사이트 접속했는데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위해 본인 인증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패스입니다. 생체 인증 또는 6자리 핀번호 입력으로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패스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패스 앱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 및 사용법 정말 간편합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패스 또는 패스바이 KT 검색 후에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프리로드되어 단말기에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앱 아이콘이 민트색이라서 눈에 확 띄기도 해요.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는 본인 확인 정보 등록 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약관 동의, 본인 인증 6자리 비번 설정해 주시고요.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랑 거의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앱 상단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운전면허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아이콘 터치하시고 이용 동의해 주세요. 다음은 소지하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팁이 있어요. 배경을 약간 어두운 곳에 두고 촬영을 하시면 좋고요. 또 빛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기를 주세요. 촬영 후에는 운전면허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 누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예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등록만 해두시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 패스 앱 실행하시고 화면 아래쪽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터치하면은 QR코드 화면이 올라오고요. 상세보기 누르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태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조와 보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패스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캡처를 해도 그 내용, 사진이나 그 아래 QR코드 내용들은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그리고 도용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보면 별다른 개인정보 없이 인증용 사진과 QR코드 바코드만 나오고 그의 개인정보는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6월 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요. 실물 운전면허증을 패스에 등록하시면 운전자격 확인, 신분 확인, 성인 인증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 당장 뭐 전국에 있는 CU나 GS25 편의점 가셔가지고 술이나 뭐 성인 물품 구입하실 때 신분증을 요구를 하면은 그때 딱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패스 앱 실행하신 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나 은행, 공공시설 등에서도 사용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는 그 사용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날 걸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패스 QR 출입증 서비스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코인노래방이나 클럽 등을 방문할 때 QR 출입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에도 번거롭지 않게 패스앱만 있으면 QR 출입증을 통해 신분 확인 및 출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 타잖아요. 이때에도 대여 시에 킥고잉 어플에서 모바일 인증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패스앱에 설치해두고 이용하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등록 과정도 간편하니까 미리 설치해두셔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